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의 삶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우리의 삶의 적용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이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에 어떻게 전파되고 그 완악함과 불순종을 뛰어넘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 1절 2절에 이르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지만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여러 성경들은 이 자비하심, 자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비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자비라는 겁니다. 이미 11장 33절에 36절까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부요하심에 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 판단, 결심, 계획에 따라 삶을 바꾸어 나가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얼마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씻으시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변화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 응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12장 이후에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약 15구절 정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 내용이 교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이 바울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교훈의 핵심 원리가 되는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자비하심에 대한 마땅한 응답의 삶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산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역설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이 두 단어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 제물이란 죽어져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소에 비둘기가 막 날아다닌다면 그건 아직 제물이 되지 않은 겁니다. 양과 염소가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죽어지지 않는 거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지는 겁니다. 피가 흘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지고 그리고 불태워져야 될 것은 불태워지고 음식으로 드려질 것은 드려지고 이렇게 그 제물은 다 해체되고 태워지고 그 기름과 피와 모든 것이 다 분해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뇨? 역설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일어난 변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었기에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죽음이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옛사람이 그 죽음과 함께 죽임을 당했고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제물로 드려졌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덧입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는 산 자로 살 수 있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 우리는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 죽은 자가 되었고 제물이 되었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가 되므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숨어있는 역설은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은 전혀 충격적이지 않겠지만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지배를 받았는데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적이고 몸을 악하고 더럽고 또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동굴과 같은 그런 것으로 플라톤이 동굴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을 대변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소마 세마 에스틴. 몸은 그 무덤이다. 육체는 무덤이란 소마가 몸이고 세마가 무덤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무덤으로 여겼습니다.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영은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여겼으며 구원이란 이 몸으로부터 악한 몸으로부터 영이 벗어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여겼고 이러한 이론론에 의해서 이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 영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인간의 몸을 악하게 봄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던 이 신약에 나타난 유명한 이단들이 다 이런 이원론적 철학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죠. 이 영지주의 철학. 바로 그러한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몸은 악한 것이요 영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영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몸과 영이 하나가 된 존재가 인간이며, 본래에 선하게 지음받은 것이 악하게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며,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온전히 구속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이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영원한 생명이 맞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부활하신 거죠. 천국은 영이 가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한 몸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의 생명, 부활체를 가진 몸이 가진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느라 갈 때 그 처소는 영이 떠다니는 어떤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하였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자연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연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구속을 받는, 영과 육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당시 헬라 철학 플라토니즘에 사로잡힌 이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몸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며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무엇으로 제정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의 식사까지도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스럽게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어 불의의 병기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만큼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양재 성전 그렇게 부르지면 안 돼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양재에 출석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야만 내가 거룩한 곳을 밟는다,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이 곧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성전이 밟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빨리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용납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다.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이런 이혼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먹고 마시고 자고 행하는 모든 우리의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다. 비록 코 고는 소리가 나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 생활 중에 가장 영광 받은 순간이 잠자는 코 고는 시간이래. 왜 그럴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살았을 때는 자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하나님, 가족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적인 힘은 다 빼서 그냥 넉다운이 됐을 때, 완전히 수동태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 코에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교훈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앞으로 주어지는 15장까지의 모든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며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2절은 이 1절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영적 예배,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1절과 2절에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드리라는 명령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저의 몸을 사로잡아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사람을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능동 명령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변화를 받으라라는 명령이지만 이건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 명령체로. 왜 이렇게 1절에서는 능동 명령체를 2절에는 수동을 했을까? 복잡하게 하라는 것이, 이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린 자에게 따라오는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가 어떤 자신의 판단, 결정하는 선택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날 저녁에 내일 그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그건 안 해도 되겠구나, 다른 것을 하는 경우 여러분의 선택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대가 우리를 이 세대의 틀에, 이 세대의 사고방식,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우리를 몰드시키는 거예요. 그냥 막 빚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새로운 마인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은 마인드, 그것은 사실 사고의 체계를 더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별해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육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변화가 됩니까? 앞서서 1절에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고 그 결과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예배 드림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변화받음이고 세 번째가 분별함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내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마인드셋이 바뀌게 되면서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분별력부터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느 긴박한 순간에 갑자기 성경책을 펴들고 제가 분별해야 됩니다. 안 돼요. 갑자기 성경을 막 이렇게 펴서 점치듯이 보는 분들 위험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대로 살겠으며 폈던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놀라서 아닌데 그러고 다시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정말 아닌데 3세 번 했더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별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지 않는 것은 앞에 두 단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예배자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경험이 없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작은 예 40일에 40일을 한번 작정하고 매일 참된 예배자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뭔가 마음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40일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0%밖에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 연말연시 바쁘고 힘들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20일만 합시다 한 주만 합시다 많이 그런 분이 있는데 어차피 40일이 안 나온 분은 한 주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겠다. 40일 하는 분은 365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영적 예배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함께 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적 예배 공동체가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성육신의 영향력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수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 수직적 예배입니다. 근데 두 번째 16절에는 수평적 예배를 말합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수평적 예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눔과 섬김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혹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나 또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것은 너가 수직적인 예배 이전에 수평적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수직적 예배가 되려면 수평적 예배도 돼야 된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살피는 삶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말마다 대학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나눔을 하고 엔젤 트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나눔과 섬김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영적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모습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될 때 중요한 영적 태도 하나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할 때는 이 분량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양적인 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작고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각자 믿음대로 그냥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분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트론, 이건 영어의 미터, 길이의 기준이 되는 메트론의 어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측량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섬김을 하고 어떠한 능력을 보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하는 일, 긍휼을 베푼 일, 각양각색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그런 은사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측량의 기준 한 가지로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공동체를 말하며 은사를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나바와 자신이 은사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에게 있는 은사를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은사를 보면 그는 가르침 또한 예언, 지도하는 일 이쪽의 영역이었고 바나바의 은사는 섬김, 권면, 긍휼 이런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다소에서 안디옥에 이제 세움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복음 전파의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은사가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그 사역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랐죠. 결국은 바나바가 옳았다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 또 바나바에게 없는 은사가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에게는 이런 신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통해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잘못 써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하나 됨만 보여도 놀랍게 세상이 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부교역자들이 최근 여러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갈 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온누리교회 우리 목회자를 담임으로 선정하셨습니까? 했더니 몇몇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목회한 분을 모시고 싶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다툼과 분열, 이기주의와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 예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 예배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수평적 예배까지 참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